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연 알차게 듣는 방법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래시계거든요. 모래시계. 뭐냐면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성공했어. 네. 그래서요. 네. 그거는요. 그분이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상황에 가서 그렇게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물론 그분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제발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느라고 내 뇌를 혹사시키지 마시라고요.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런 얘기. 네. 네.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네. 네. 두 번째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적지 마세요. 네. 적지 마세요. 이거는 인간의 뇌는요, 두 개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컨트롤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제 강연 들으면서 시각으로 저 보고 계시죠? 네. 청각으로 제 얘기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다예요. 근데 제 얘기가 만약에 어, 저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막 적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촉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사라지죠? 시각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쓰는 중간에 아마 느끼셨을걸요? 청각도 다쳐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선생님과 강연자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적는 분들 계시는데 안 적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 얘인데 지금까지는 하지 마셔야 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하시면 좋은 거, 하셔야 되는 거. 근데 문제는 얘를 못하세요. 얘를 못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아마 전 진짜 못하실걸요. 왜냐하면 오늘은 방송 때문에 오신 거니까 아마 못하실 거예요. 뭐냐면 강연이요. 강연 내용. 난 뭐 배우려고 간 거잖아요. 강연 내용. 네. 거기서 난 뭘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분명히. 어떤 강연이 있냐면 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도 얻을 게 없는 강연이 있어요. 자기 살아온 얘기만 하든가 아니면 나는 IT를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뜬금없이 막 연애 얘기만 하든가 아니면 반대도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세요. 네. 우리가 이거 왜 못하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나가면 아 강사가 얼마나 마음을 상하겠어. 에? 그 강사 몫으로 드세요. 왜 강사 걱정까지 하세요?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요. 네, 내 시간 다 버려가면서 그러실 거예요. 나가세요. 그 나가서 상처받는 건 강사 몫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발 배려하지 마, 너무 심한 배려하지 마시고요. 제발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못 나가실. 네. 자, 배경을 빼셨네요. 네. 첫 번째, 제 옴니버스식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 주제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상처. 자, 마음도 상처받아요. 그죠? 몸이 상처받는 것처럼. 네, 몸이 칼이나 뭐 이렇게 날카로운 데 찔리거나 이러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죠.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무는 데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어디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깁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골절이 다시 붙는데도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쵸? 네. 근데요. 마음의 상처는요. 네. 마음의 상처도 제가 몸의 상처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마음의 상처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아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빨리 나으려고 하죠. 그래봐야 안 나아요. 네. 빨리 나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나만 나를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조금씩 낫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빨리 나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낫는 시간 또는 사안마다도 다 다르겠죠. 기다리세요. 그냥 나아요. 언젠간 나아요. 네. 죽을 때까지 나 이걸로 힘들면 어떡하지? 아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 더. 자, 몸에 상처가 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로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시죠. 네. 네, 깁스 골절 나면 이렇게 깁스를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움직이지 않게 보호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 어떡하나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 보호하시나요? 네,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 반복해서 떠올리기. 이거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한 하루쯤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 막 다시 열받는 거야. 막
이건 뭐냐면요. 하루 지나서 그나마 조금 아물기 시작하는 상처를요. 내가 칼로 쑤시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고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내 상처를 막 후벼 파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주기적으로 후회하기. 아, 나 그 말 왜 했을까? 나 거기 왜 갔을까? 이거. 아니 왜 후회하시냐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제발 내 상처를 내가 후벼파지 마시라고요. 네.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네. 여기 혹시 배우자분이 외도를 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마 너무 마음이 와닿으실 텐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술에 취해서 누웠는데 그냥 문득 핸드폰이 궁금해서 메시지를 열었어요. 메시지에 어머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 잘 잤죠? 네. 자, 이때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이게 시작돼요. 수도 없이 긴 이야기가 시작되죠. 막 대하 드라마 써지고 막 장편 영화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다 어떤 과정이라고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내가 나를 칼로 쑤시는 거죠. 내 상처를. 그거 본 것만 해도 상처인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상처예요. 왜 없는 걸, 안 본 걸 내가 상상하면서 계속 나를 상처를 주냐고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